색깔이 강한 거 아니야 또? 아, 그거 어렵다. 전 델루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확실히 많지.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형 멋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어? 어라? 어라? 긴장할게. 오케이. 여행 스타일 일정표 미리 준비해서 다니기 vs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다니기. 즉흥적으로 다니기.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1번. 그냥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요. 보이는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기 전에 뭐 준비를 해야죠. 뭔가 약간 전자구나. 먼저 좀 찾아보고 어떤지, 또 돈도 필요하고 또 여기로 가야 되고. 계획적인 거. 계획적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 근데 1번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2번은 너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 둘 다 싫은데 이거는. 그러면 어쩌라는 거지? 그냥 딱 가서 우리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 먹고 놀다가 자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렇게 돈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렇게. 근데 또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다니긴 좀 그래. 어디를 갈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치. 여행을 갈 거면 어딜 갈지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1번님? 만약에 다른 나라에 간다면 또 돈을 얼마 쓸지 다르잖아요. 그 돈. 그렇죠. 그냥 많이 가져가면 되죠. 네. 다른 나라에 가면 돈이 다르니까. 차죠. 아, 스케일이 크시네 이분은. 나 한국만 생각하고 있었지. 한국이면 그냥 어디 가는지만 신경 쓰게 돼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러면 1, 2번에게 가고 싶은 나라 한번 물어봐도 돼요?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 주세요. 돌려 돌려 돌림판. 브라질. 왜 브라질을 가고 싶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 안 가보고 축구를 좋아해서. 일본님 브라질 안 가봐서 가고 싶다고요? 축구도 약간. 브라질 하면 축구. 축구? 축구를 좋아한다고? 내가 구기 종목이랑 조금 안 맞는데? 유럽 가고 싶어. 외국 스타일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저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실 여행 스타일은 약간 일본이 좀 더 맞긴 한데, 일본이 축구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유럽에 가고 싶고. 뭐 준비해서 다니는 건 똑같으니까. 브라질 삼바의 나라라고. 아, 저 삼바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바.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아, 그 1번이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 좋았다. 저는 여행 스타일 1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리노 형의 취향은 확실히 브라질. 삼바. 황현진 보고 있나? 뭐야, 내 목걸이가 왜 저기 있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질문할게요. 돈, 명예, 행복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전 명예예요. 저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돈, 명예, 행복, 이게 다 행복에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난 명예가 있어야 행복한데. 저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범위 자체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명예, 사랑 뭐 이렇게 하면. 돈, 명예, 사랑. 그럼 전 사랑이요. 로맨틱한데. 돈, 명예, 사랑이면 사랑이죠. 아, 3번. 3번 이거 로맨틱한 사람이네. 아, 별로야. 정색하지 마. 돈과 명예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요? 난 명예. 저도 명예요. 이유는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성공의 길과 명예가 가장 적합해요. 제가 이루고 싶은 성공의 첫 그 단계가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돈은 어쨌든 죽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명예는 죽어도 남는 거기 때문에. 죽어서 왜 남... 근데 그것도 있어. 돈은, 명예는 죽으면 이름이 남잖아. 그죠. 돈은 죽으면 돈이 남아. 자손들은 알아서 지들이 벌어서 써야 돼. 자손들 강하게 키웁시다. 아, 그죠, 그죠. 둘이 토론하고 계세요, 지금? 자손들을 강하게 키워야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그래도 잘 사는 모습 하늘나라에서 보면 뿌듯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런가? 그러면은 저는, 둘 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1번님이 말한 게 너무 임팩트가 와닿았어요.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라. 그래서 저는 1번 고르겠습니다. 안녕 베이비. 질문할게요. 혼밥 가능한 범위. 집, 식당, 고깃집, 뷔페. 오케이. 저부터 대답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고깃집까지 혼밥을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뷔페까지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범위는 솔직히 저는 고깃집까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굳이 뷔페까지 가서 혼밥을 하고 싶진 않아요. 뷔페를 그리고 자주 안 가요. 뷔페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고기를 못 구워서 고깃집이 일단 좀 걸리네요. 저는 구워주는 고깃집이다 그러면 아 이거 전부 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고기 못 구워 드세요? 제가 못 구워요. 하하하하 귀여우시네. 그 돈 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가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돈 낼 테니까 고기 구워주세요. 집, 솔직히 집에서 혼밥 가능하고 식당 우리 맨날 혼밥하고 고깃집도 저도 한단 말이죠. 좀 힘들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어때요? 뷔페 말고 막 되게 레스토랑 그냥 격식 있는? 아직 안 가봐서 그 소감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가보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4번은 죽어도 패밀리 레스토랑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왜 패밀리 레스토랑을 혼자 가지 막 화가 나요? 그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는 사람들 보면 화낼 건가요? 한 번도 못 봤지. 아, 뭘 못 봐요. 패밀리 레스토랑 다 같이 가지. 세트 메뉴자 세트. 아, 우리 다 같이 갑시다. 8명이서. 4번 누굴까? 현진이 같은데. 이거 보이나? 나 현진 아닌데. 왜 아무도 나인 줄 모르겠어. 전 결정하겠습니다. 네. 패밀리 레스토랑을 혼자 못 간다고 했던 4번을 제쳐두고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고생이 많아. 나 보이냐? 야, 나 1번이야 지금. 멋있다. 1번이야? 내가 집에 가게 해줄게. 준영이랑 소울메이트 되면 아주 부러워. Yo, what's up? This is Han back, man. 나 간장게장 먹고 싶어. 오케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요? 그 띵띵 부르셨네요. 저요? 네. 살짝 이렇게 탁 하면? 어쨌든요 그냥 딱히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딱히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다기보다는 흐름에 따라서. 그렇군.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편이에요. 뭔가 얘기를 좀 먼저 말을 좀 걸어요. 말을 걸고. 아, 막 이렇게 시비 걸고 그래요? 아니, 친해지고 싶은데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 네. 그냥 분위기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친해지기 쉽더라고요.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만화 얘기를 해요. 너라는 거 지금 어필하는 거야? 형, 맨. 형, 만화는 나만 보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두 명 더 있어. 저 사람도 만화 보잖아. 아, 저분도 만화 보긴 하지. 그러면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자기라는 사람을 좀 알려야 하잖아요. 그 어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서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네.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그래야지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워진다. 맞는 말이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필을 하면 이제 섹시 댄스를 춥니다. 안 하잖아요. 섹시 댄스. 쳐주세요. 마음에 든다. 5번 저도 한번 나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볼게요. 5번님. 아, 1번도 뭔가 저랑 비슷한데 5번도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이거를 비슷하다고 하면 저 사람 무슨 사람이야 도대체. 이상한 사람이야. 이리노. 아니 섹시 댄스를 추는 게 아니고 저는 상대방을 많이 놀리거든요. 저는 1번으로 거기. 아이고 무슨 호흡이야? 아, 멤버랑 위아래 같은 옷을 입은 걸 밖에 나와서 알았을 때 다시 들어가서 갈아입는다 vs 그냥 다닌다. 저는 그냥 다닙니다. 저는 귀찮은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면 그 상대방이 갈아입겠죠. 그래서 귀찮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전자입니다. 물론 그 좋아하는 스타일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과 옷 색깔이랑 그런 거 똑같이 하면 좀 그래요. 아, 얼마 전에 같애서. 형이 똑같이 입었을 때 좀 그랬겠다. 맞아 맞아. 안무습실에서. 좀 그렇긴 하죠. 만약에 숙소에 있다가 회사에 가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갈아입어요, 6번님? 아, 그러면은 안 갈아입어요.
6번이 줏대가 없네. 아, 됐어. 1번 고를게요. 아 뭐야. 잘가. 7번 맞습니다. 1번과 7번이 가위에 눌렸는데 제가 1번과 7번 몸에 올라타가지고 못 움직이게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요? 물론 진짜로 그러진 않겠지만 가위 눌렸다고 생각을 하고 귀신인데 저예요. 뭔 이제 가위 눌렸다 생각하고 응. 귀신이 올라탔어. 근데 그 사람이 리누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재밌네. 저는 묵을 낼 겁니다. 가위에 눌렸으면 묵을 내야죠. 7번은 가위를 안 누르기 때문에 그게 현실 상황이라 생각하고 정말 반겨줄 거다. 반겨줄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몸을 붙잡고 있으면 반겨줄 거예요? 아 7번 이상하네. 아 질문을 바꿔야 되나 이거? 아 이거 내가 당황하겠는데 그대들이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침대 밑에 제가 몰래 숨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침대 밑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건강이 악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꺼내서 침대 위로 올려놔야죠. 올려놔야죠. 아우 1번. 오우 정성스럽네요. 침대 밑은 어둡고 정말 먼지도 많고 좀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 저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누워줄 거예요. 7번 나쁘지 않네요. 7번 나쁘지 않아. 같이 누워있는 친구냐 아니면 올려다주는 친구냐.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가는 게 낫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1번 지금까지 너무 오래 있었어. 너무 오래 버텼다고. 그래도 설마 여기까지 오면 이게 나를 들어서 올려주는 것보다 위험한 곳이어도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어딥니까. 1번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럼 7번 볼게요. 아, 잘 지내고. 미안합니다. 원래 승자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1번이야 7번이야? 아 사실 그거 생각을 안 해봤어. 아,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어!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침대 밑에 같이 있어주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1번 누구였어요? 은현이 머리 또 당했네. 아 너 왜 이렇게 노는 거야? 내 목적은 찬이를 섭외하게 하는 거. 최대한 민호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아 근데 누군지 짐작이 안 가던데 아무도? 언니 마지막 그 난 질문 되게 신박하고 좋았던 것 같아. 재밌었어 나는.